해결을 봐야지. 아파트가 어떻게 되는 건데? 아파트 팔리면 돈 반씩 나누고 신지 지가 지목 중에 서 선생 전세금 주고. 그 왜 반으로 나눠? 네 집인데. 아 몰라. 알아봤는데 어차피 반으로 나눠야 된대. 아버지 말이 소송하면 이긴대는데 왜 반으로 나눠? 안 되겠다. 아버지한테 말하든지 해. 아 됐어. 아버지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아버지가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데? 그냥 해결됐다 그래. 아직 입이 있잖아. 모르겠다 나도. 네가 알아서 하든지. 민영아 이거 더 먹고 가야지. 100원만 주고. 민영아. 아 진짜. 아. 아. 엄마 엄마. 아 왜? 뭐가 또 그렇게 급한 거야 그래? 알았다 이놈아. 시계 걸라면서 어디다? 여기다가 다니면서 보게. 여기? 응. 여보 우리 카메라 어디 있어? 그거 수리 맡겼잖아. 왜 시계 거기다 걸라고? 이쪽이 낫잖아 다들 보게. 저기? 아니 내가 다니면서 보게 거기. 그럼 내일 카메라 못 갖고 가겠네? 아 사진 먹고 안 찍으면 어때? 너희들 내일 어디 가냐 둘이? 저 안면도요. 그래? 너희들 둘이서? 아이 엄마랑 아버지랑 같이 가잖아요. 왜 그러세요? 나도 안면도해? 어라? 아니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셨어요? 응? 어, 왜? 여보 우리 결혼기념일이라고 애들이 우리 안면도 데리고 간다면서? 그래 왜?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줬어? 나만 몰랐잖아. 아이고 지금 알았단 말이야. 자기는 혼자만 알고. 알았으면 된 거 아니야. 여보세요? 우리 넷이서만 가는 거야? 여보 여보 아이씨 준아야 우리 넷이서만 가는 거야? 예, 예. 준이는 민용이한테 맡기세요. 아 걔한테 어떻게 하루 종일. 아 왜 거기다 다니 여기다 달래니까. 아 여기가 나아요. 식구들 다 볼 수 있고. 여기다 달아달래니까. 저기 애미 말만 듣냐 그래. 걔는 생전 보기에 두르지도 않는데. 아유 대충 해요. 아이 참. 왜 그래 저기다 달아달니까 여기다 달아. 야 준아야. 아 이 시계 좀 빼줘봐봐. 아 가만있어. 아 됐다. 큰언니 나용분이 날 치워지는데 건강은 어땠어? 나는 잘 지낸다. 이서방대 애들도 다 건강하고 내일은 우리 결혼기념일이라고 준아네가 온천여행을 준비했다네요. 그래도 맞으라고 기특하지요. 정성호 씨 일찍 나왔네? 아, 예. 좋은 아침입니다. 어? 승인 번호. 민정아, 이 자식도 도토리 샀나 봐. 어? 야, 진짜 웃기는 놈 아니냐? 니들이 헤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여자친구 핸드폰으로 이런 걸 마음대로 사. 경찰에 신고해버려.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러긴. 이거 도둑질이잖아. 딴 데는 안 쓰고 도토리만 사는데 뭐. 도토리 좀 사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뭐라 그러기도 그렇고. 진짜 개 치사한 놈일세? 넌 어떻게 이런 남자친구를 사귀었냐? 야, 내가 전화해줄까? 계속 그러면 내가 전화해서 얘기할 거야. 걱정 마. 갈게. 야, 너 꼭 전화해. 네가 맘약한 거 알고 너 이용하는 거야. 야, 걱정 마. 내가 그 사이에 얼마나 독해졌다고. 나 학교에서도 요새 독종으로 소문났다니까. 2,000원이요. 와, 선생님, 우리 김밥 사주시려고요? 와, 나 아직 굶었는데.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10개 집어갔네. 20,000원이요. 오, 맛있다. 땡큐. 땡큐. 응, 안면도.
거기 바다가 코앞에 보이는 데서 온천도 하고 콘도가 그렇게 좋대. 어, 우리 큰애가 예약을 해놨대지 뭐야.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아이고, 해야 되네 무슨. 응? 그래? 거기 매운탕이 그렇게 맛있어? 준아야, 준아야. 왜요? 우리 내일 점심 서산휴게소에서 먹자. 왜요? 아니 거기 매운탕 천하라고 매운탕 잘하는 집이 있는데 영기 엄마가 그냥 맛있다고 난리야. 텔레비도 나오고 그랬대. 그래 그래. 얘는 정말이지. 예. 그리고 우리 저녁에는 온천도 하자. 응? 일몰이 통유리로 보이는데 아주 끝내준대. 엄마 위에 가는 여행이니까 엄마 좋으시더라고요. 이야 좋겠다. 준아야 우리 내일 몇 시에 가? 한 9시쯤? 영기 엄마가 굴비 가져온다는데 10시에 가면 안 될까? 아니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래 10시쯤 가요 그럼. 잘됐다. 영기 엄마 우리 내일 10시에 출발하기로 했으니까 자기 9시 반까지는 와야 돼. 알았지? 그리고 자기가 말한 그 식당에서 우리 내일 밥 먹기로 했다. 그리고 일몰 보면서 우리 온천도 할 거야. 아니, 엄마, 내 방구 되게 좋아하신다. 응? 어? 진짜. 아니, 우리 아들 너무 웃겨가지고.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그래, 오늘은 늦어서 조이는 생략하고 출석만 부를게. 어, 출석부가 또 안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 고마워. 근데 진짜 출석부를 깜빡했네. 주방.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챙겼는데. 거기 자리가 비었네. 누구야? 이윤호 아직 안 왔는데요. 어? 아까 온 거 선생님이 봤는데. 어디 갔을까? 선생님 지금 빨리 좀 나와보세요. 큰일 났어요. 왜? 선생님 보고 오세요. 막 싸워요. 덤벼 이 자식아. 그걸 죽었어. 윤비야 이 자식아. 아우. 싸우지 마. 아 뭐야. 아, 야 진짜 미친이었나. 아씨. 어떤 놈들이 아침부터 싸움 일이야. 손 선생. 어? 내 안경. 아 선생님이 밀어갖고 깨졌잖아요. 아. 5만 원이면 되겠니? 5만 원이면 최소한이에요. 모자르면 나중에 얘기해. 미안해. 윤호 싸운 건 비밀이야. 교감 선생님 아시면 곤란하잖니. 알지? 네. 그러게 왜 하필이면 남자반을 맡으셔서. 다른 애들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윤호 때문에 좀 괴롭네요. 저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는 건지. 뭐 좀 거칠고 욱해서 그렇지 나쁜 애는 아닌데. 이 선생님 저 불쌍하죠? 하고 있잖아요 계속 불쌍해서. 불쌍하면 전세금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만 해결돼도 걱정이 없어. 저 선생님 저기 메시지 온 것 같네. 네? 메시지. 왜들 이러니 정말. 내일 몇 시에 출발할까? 10시쯤 나서지 뭐. 도착해서 점심 먹게. 도착해서 점심 먹는데 10시? 거기서 점심 먹으려면 8시쯤 나가야지. 8시야? 너무 이르잖아. 토요일 얼마나 밀리는데. 서해안 고속도로 타는 데만 1시간이야. 그래? 그래도 한 2시간이면 가지 않나? 거기서 점심 먹으려면 8시쯤 출발해도 빠듯해요. 그런가? 아버지 내일 좀 당겨서 출발할게요. 왜 또? 아, 저 내일 토요일이라 좀 차가 밀릴 것 같아서. 집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타는 데만 한 1시간 걸릴걸요? 그러든지 뭐. 그럼 내일 8시에 출발할게요.
주무세요. 아 여보. 아유. 이거 어때? 아 이게 다 뭐야. 아유 치워 잠 좀 자게. 응 알았어요. 당신 회색 바지도 챙길까? 내일 아침에 챙기지 뭐. 내일 아침에 시간 많은데. 여자 마음은 갈대입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지... 아니 뭐 하세요? 왜 아직도 옷을 안 입으셨어요? 아직 8시밖에 안 됐는데. 8시에 출발하기로 했잖아요. 10시지? 8시에 어머님. 얘기 못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 아 빨리 나와, 못 들어. 얼른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아 뭐야 이거? 야 시간 언제 바꿨어? 10시 아니냐? 아니 토요일에 밀릴 것 같아서요. 아 그럼 친정 얘기를 해주지. 영기 엄마가 저기 굴비 갖고 온다는데. 아버지한테 어제 말씀드렸는데? 언제? 어머 세상에, 네 아버지는 어쩜 이랬어. 이거 좀 받아. 네. 당신이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 어 영기 엄마? 미안해. 굴비 내일 갖고 와야겠다. 아니 지금 출발한데. 미안해, 나도 지금 알았어. 아니 민영 아빠가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맨날 자기만 듣고 삼켜버리잖아. 준아랑 분명히 내가 10시에 약속을 했는데 또 요게 팔랑기라 마누라 변덕에 또 넘어갔지 뭘. 싹퉁바가지? 걔는 변덕 부리는 게 취미잖아. 미안해. 어머니! 저 차 타세요. 응? 아 거기서 뭐하고 서 있어? 빨리 타. 차 한 대로 간댔잖아. 저 내일 오후에 세미나 있어서 먼저 와야 돼요. 그걸 왜 친장 얘기해? 한 대로 간댔잖아. 바꿨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당신은 두 대로 가면 간다. 출발 시간이 바뀌면 바뀐다. 말해주면 어디가 덧나요? 맨날 혼자만 듣고 그냥 먹어버려. 20만원 넣어야 되겠는데? 이거 봐. 출발을 하면 한다고 말을 해야지. 아, 시끄러워.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구만. 머리가 왜 아파? 왜 또 무슨 일이야? 이거 봐. 또 말 안 하지. 왜요? 윤호야, 선생님이 할 얘기가 있거든. 여기 좀 앉아봐. 예? 우리 어제일 좀 얘기해볼까? 너 염승현이랑 싸우다가 도망가고선 수업에도 안 들어왔어. 그치?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은 너 징계받을까봐 보고도 안 했는데 넌 마음대로 수업도 빠지고. 윤호가 그럼 선생님 정말 섭섭해. 예. 윤호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뭘까? 선생님은 참 궁금하다. 문제 없는데요? 윤호야, 난 네 담임 선생님이야. 언제나 네 편이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선생님한테 고민 있으면 다 털어놓고. 선생님, 덩크슛 할 줄 아세요? 어? 아니? 전 잘하는데. 선생님도 해보실래요? 그럼 제 마음이 활짝 열릴 것 같은데. 글쎄, 하고는 싶은데 내가 키가 작아서. 아! 엄마! 엄마! 아! 전화기 넘어보세요. 어우야. 꼬린! 윤호와 나의 학장 출시다, 그치? 네, 근데 그림자 한번 잡아보세요. 이거? 두 손으로 꽉이요. 왜? 어떻게세요? 위험하니까. 윤호 어디가? 윤호야, 너 선생님한테 이러면 안 돼. 윤호야, 살려줘. 아, 윤호야, 살려줘. 아. 엄마. 거기서 뭐 하십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별짓 다 하십니다. 우리가 붙을 테니까 손 놔요. 어? 선생님 페이지 보인다! 보지 마! 보지 마!
니네 죽어! 그러니까 빨리 손 놔요. 고개는 돌려요. 보면 안 돼. 고개 돌려. 야, 고개 돌려주라. 자, 돌렸어요. 손 놔요, 빨리. 정말 안 봐요? 선생님 치마 다 뒤집어졌네? 어, 참 잡아준다니까. 안 일어나요? 먼저 가세요. 왜요? 다쳤어요? 쪽팔려서요. 저 모르는 척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어, 알았다. 그래. 내려. 응? 아, 여기가 어디야? 아이고, 휴게소구나. 밥 먹자. 영기 엄마가 말하던 데가 저기야. 나가서 기다릴 테니까 빨리들 와. 아, 네 명이요. 네. 여기 매운탕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네. 우리 매운탕 4인분 주세요. 네. 여보, 영기. 여기라니까. 자리 잡아놨어. 그 혼자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타. 뭐? 왜 여기서 밥 먹기로 했잖아. 화장실 들린 거라니까. 빨리 나와. 여기서 밥 먹기로 했잖아. 여기 매운탕 천하야. 왜 그냥 가? 아, 다음에서 먹자니까요. 여기서 먹기로 했잖아. 매운탕 천하에서 먹기로 했잖아. 간헐때 가면 좋은 데 많아요, 어머니. 그렇다고 말도 안 하고. 어라? 아버지하고 다 상의했는데? 아, 빨리 좀 타! 당신은 말을 해줘야지 왜 말을 안 해주냐고, 도대체가. 터질래, 자꾸 샀네. 나는 완전히 없는 존재지. 이게 무슨 나를 위한 여행이냐고. 뭐하러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냐고. 그거를 믿은 내가 등신이지, 등신이야. 아니, 뭐 궁시렁거리지 좀 마라. 그래서 나도 가뜩이나 머리 아파 죽겠는데. 머리가 왜 아프냐고. 무슨 일이야. 아유, 이거 봐, 또 말하네. 천둥을 향해 날려 하이킥 파이킥 짝눈이 꼭 거침없이 하이킥 파이킥.